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스 경기 시작되는데 뭐 조일장에서 김태경 선수 응원하는 팬분들의 환호 소리가 예, 굉장히 듣기 좋네요. 아, 그럼요. 예, 이런 함성이 아, 이제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예, 이 방송을 또 지켜보는 또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수들에게 아, 다시 한번 아, 내가 더 열심히 게임을 해서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예, 네. 다짐하게끔 만드는 이런 환호송이죠. 네. 양 선수가 이번 픽스스타리그 결승전을 위해서 또 두 선수가 아프리카 TV에서 또 BJ로 어떤 그 경기들을 또 보여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결승전을 위해서 양 선수가 일주일 동안 방송을 하지 않고 김태경 선수는 김명훈 선수와 함께 특훈을 하고 네. 예, 조일장 선수는 또 다른 프로토스와 또 특훈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준비를 했거든요. 뭐 김규현 선수, 변현재 선수 아까 방금 이제 모르니까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스타일이 비슷하죠, 변현재 선수가 김태경 선수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 좀 맞춤 연습을 두 선수 모두 다 하고 왔고 조일정 선수 막고자 해서 막혔으면 내가 이 자리 안 있겠지 이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고 똑같은 프로토스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에 김태경은 나를 똑같은 프로토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진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야, 아, 진짜 두 선수 기사. 택신 화이팅. 택신 우승하자. 네. 야, 저 조일장 선수 잡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뭐 프로보 정차 바로 왔어요, 김태현 선수. 네. 자, 앞서서도 보셨지만 역시나 가장 무서운 건 조일장 선수의 알고 도망가는 히드라죠. 네. 네, 김태현 선수가 그 보면은 지난 4강에서도 그렇고 전략성이 굉장히 좋아요. 에,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조일장 선수의 히드라를 무력화시킬지도 기대가 되고요. 예, 프로토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건드리는 선수가 조일장 선수예요. 그렇죠. 에이. 히드라를 보면은 캐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일장 선수가 쓰는 히드라는 진짜 뚫고 경기를 끝낼 것 같이 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히드라를 그렇게 쓰면서 운영도 가능한 이런 선수가 조일장 선수이기 때문에 김태공 선수 입장에서는 막고자 했을 진영 선수 선수가 4강이 끝나고 이런 말을 했었죠. 조일장 히드라는 다른 저거는 다르다. 그렇죠. 그냥 나오는 게. 네. 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뭐 김태현 선수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두 선수 모두 다 알고도 못 막는 존재를 활용할 줄 안다라는 거. 김태용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세어 뻔히 날라오고 다크템플러 분명히 걸어 들어올 거 아는데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거고 히드라 올 거 뻔히 아는데 그 히드라에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 이 조일장을 맞상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뭐 앞마당의 처리 방해를 하려고 했다가 일단 조일장 선수의 대응이 좋았고 자, 과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예, 스타게이트 올리는 그 시점에 조일장 선수의 선택. 네. 네. 자, 지금 프로브는 돌아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김태형도 돌려서 또 정작 가는 선수가 김태형이거든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그냥, 네. 바로 가네요, 그냥. 네. 그냥 없는 비틈도 만들어내는 선수라서. 근데 어찌됐든 김태형 선수의 그 모든 비밀에는 확실히 정찰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커세어가 됐든 프로브가 됐든 질러치르가 됐든 모든 걸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시야를 보면서 그렇죠. 네, 대응을 하죠. 그게 가장 큰 비밀이죠. 가장 열쇠가 역시 이제 상대가 뭘 하는지 알면은 아, 같은 프로들끼리 대결해서 뭐 하는지 알면은 못 막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예, 그렇다면은 가장 뭘 하는지를 눈으로 빨리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아,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김태용 선수에게는 있어요. 네, 정찰 뭐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는데 저걸들 갔다가 돌아왔어요. 지금 조일장 선수는. 네, 저걸 반드시 끊어야 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격을 아, 강하게 히드라를 안 한다 손 치더라도 안 보여주는 것이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하고요. 네. 약간 조금 빠르게 들어왔죠. 예, 네. 한 10초, 20초만 늦게 들어왔어도 지금 이제 히드라 리스크대는 올리는 것 같거든요. 자, 조일장에서 본진 네. 히드라 리스크대니 네. 올라갑니다. 야, 조일장. 근데 네. 이걸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김태현 선수는 염두에 두고 있겠죠. 예, 무조건 미스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 통행 길입니다. 한쪽 네. 길밖에는 없어요. 돌아가는 우회도가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히드라로 그냥 돌직구를 던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입니다. 자, 우선 드론 한 마리 저쪽 먼저 찍었겠죠, 조일장 선수는. 네. 자, 지금까지의 모습은 김태균 선수 평범하죠. 예. 예, 무난한 용태기의 모습이지만 예, 이게 택신으로 바뀔지는
이 대응부터죠. 맞습니다. 대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아직까지 확인 못했지만 네. 질러 나가요 지금 정찰하러. 네, 프로브를 지금은 정글링 6기가 지금은 몰고 다니고 있고 질럿은 지금 정면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뚜벅뚜벅. 네. 예, 세로. 저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네. 발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컨트롤 근데 저거를 계속 살리고 있다는 거 꽤 크거든요. 야, 근데 조일장도 네. 저걸 네 마리 딱 뽑아놨어요 우선. 예, 아예 못 들어가게 아~ 지금은 이거 입구 쪽으로 수비를. 보, 아, 오~ 아, 오~ 무빙 좋아요 좀. 두 배. 대결. 자 들어갑니다 지금. 자 들어가면 보죠. 자, 이게 예, 네 마리 둘러싸여서 전혀. 어, 자 무빙. 아 봤어. 아, 근데 앞선 프로브의 정찰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저글링을 유인을 잘했죠. 네.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 왔어요 또. 웃긴 게 프로브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네. 살아서 돌아와요. 이게 앞서서 3, 4일 전에 한상봉 진영화의 경기 때처럼 진영화가 정확한 타이밍이 맞잖아요. 지금도 로보틱스 올리면서 대응이 잘 되고 있어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커세어를 많이 찍지 않은 상태에서 발목을 한 번 더 붙잡아보려고 질럿이 나간 겁니다. 이건 시간 끌기예요. 저 질럿이 지금 히드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질럿이 뭔가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고민 한 번을 더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히드라이스크들 오는데 아마 캐도 맞죠? 그래도 여전히 위기 상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커세어가 하는 역할은 이게 히드라 올인이냐 네. 여기에서 어떤 그 위협적인 액션이고 후반을 바라보느냐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캐노를 네. 더 늘릴지 안 늘릴지 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12쪽 지금 커세어가요 지금 아 질럿이네요. 네. 예, 캐논을 강제하고 운영을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 조일장 선수에게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럿 하나 그다음에 커세어 하나가 야, 여기에서 요거 하나도 되게 신경 쓰이는 게 지금은 운영을 갈 거면은 공격을 올 거면은 히드라가 내려올 거고 운영을 갈 거면은 드론을 찍고 있을 때 지금 드론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일장 선수도 예. 나름 트릭을 썼어요. 뭐냐면 본진의 레어를 안 흘리고 여기에 레어를 올리면 어? 올인이구나 그럼 캐노 더 늘리잖아요. 나름 심리전을 썼는데 김태경이 부지런하니까 다 파악했어요. 야, 그러면서 리버 준비하는 김태경 선수예요 지금. 네, 첫 질럿 나가서 본진 정찰하고 두 번째 질럿이 센터 쪽 가장 그 지름길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결국 살아남아서 이제 그 상대방의 두 번째 확정 기지에서 레어를 찍고 있고 드론을 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정보 자체가 김태경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올인이었다면 언덕쪽에 캐논 안 찍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 자원을 안 쓰고 어찌됐든 김태훈 선수는 조일장 선수의 의도를 캐치했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포즈 하나 깨고 지금 운영 준비하면서 지금 저 오늘 리버 네. 어떻게 막을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커세어 리버 체제로 지금은 가닥을 잡았거든요. 상대방이 히드라를 빠르게 쓸 것 같다. 노레어 상태에서 히드라를 찍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안으로 캐논 다섯 개에다가 지금은 앞선 그 바리케이트 건물 내주고 그다음에 리버 체제로 갔기 때문에 지금 김태용 선수의 주요 체제는 커세어 리버 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졸장 선수가 자신의 전략이 들켰다고 해서 그렇다고 불리하냐?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자신은 히드라 압박 이후에 이런 운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드론을 잘 채워놓고 있고 결국 중요한 변수는 저 소급이 됐던 셔틀 리버가 등장하고 견제가 나올 시점에 네. 얼마만큼 수월하게 잘 막아내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히드라로 우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히드라로 우회, 그러니까 히드라로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심어주고 난 이후에 운영으로 우회를 선택을 한 이런 그 조일장 선수인데 그것이 그냥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뭐 안 들켰으면 더 강하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조일장 선수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된 경기를 그렇죠. 하는 것 같거든요. 셔틀 소급 됐고 나갑니다 지금. 그래도 김태경. 일단 그런 셔틀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히드라를 다 빼버렸어요. 네. 이 판단 좋고 저글링으로 시야 구하고 있고 자 이거는 지금 양 선수에게 아주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렇죠. 네. 김태경 여기서 견제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제 그 소수 히드라 빼고는 다 드론 채웠거든요. 이 타이밍에는 네. 당연히 리버 있는 쪽이 세요. 자 드론 우선 맞고 있어요. 얼마나 드론 안 탔어요. 자 안 잡고 스코이 나왔습니다. 스코이 이런 걸 진짜 잘 잡아요. 조일장 커세어 되었나요? 지금은 수비를 너무 잘했어요. 네. 자 리버 떨구기라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리버까지 떨구면은 정말 그 안쪽에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히드라가 몇 대 때려주고 스코지가 확 나오면서 잡았으면 모를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백업이 오고 바로 직선으로 도망치면 못 잡죠. 예 그런 그 상태인데 어찌됐던 드론이 안 잡혔고 히드라 어느 정도 숫자로 지금 드론을 채운 상태에서 지금 타이밍 안 당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겁니다.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 저 리버를 잡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면 이기는 경기인데 네.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채우는 타이밍에 드론을 잃지 않았다는 너무 큽니다. 이러면 뒷심이 생겨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김태훈 선수는 오히려 토스에 약간 조바심 느낍니다. 그렇죠.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고 히드라 리스크들도 뭐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고 조일자 선수가 시작부를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 방어 타워도 지금은 자원을 많이 투자한 게 아니라 드론이 벌써 바글바글합니다. 조일자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다른 선수보다 드론을 진짜 잘 뽑습니다. 맞습니다. 잘 뽑아놓고 관리도 잘하고 적절하게 견제도 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타이밍 만약에 데미지 안 주면 안 돼요. 드론 뺄 수 있는 예. 타이밍. 자, 김태경의 김태경 잘 뽑았는데요. 예. 자, 이렇게. 근데 대박이 안 나와요. 네. 김태경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없는 틈도 만들어내는 게 김태경인데 대박은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견제를 당하고 있죠 지금 김태경이. 네, 대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만들어본다. 예, 이 정도 드론을 유지가 되면 이게 김태경이고 저기 전에 가장 강한 프로토스 예 모습입니다. 이런 빈틈을 만들어요 결국에. 그렇죠. 또 다크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김태경 선수 지금 바로 그거 한 타이밍만 딱 버텼으면 여기 근데 히드라가 이미 있고 네. 전자 수비에도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조일장 선수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한순간에 잃긴 했습니다만 해처리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고 방어타워의 자원을 안 썼기 때문에 드론을 다시 누르는 상태에도 히드라 네. 숫자는 어느 정도 있거든요. 굉장히 네. 박빙의 승부고 결승전에 맞다는 느낌이 들게 뭐냐면 이런 가운데 조일장 선수가 어쨌든 이골 노트를 돌리지 못하게 지연을 시키고 예. 이것도 굉장히 커요. 그렇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드론을 잡아줘서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일단 그러면서 자신의 트리플을 못 돌리고 만약에 히드라에 압박당하면서 셔틀 리버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도로 맞습니다. 조일장 선수는 복구를 할 수 네. 있는 이런 상태예요. 어찌 됐든 왜냐하면 지금 생산에는 주 히드라이스크 병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트리플 멀티가 가스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프로토스의 어떤 그 가스의 힘을 떨어뜨리면 이게 후반에는 답이 없거든요. 토스도 네. 맞습니다. 게이트 늘어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동시에 또 다발적으로 해주고 있고 네. 자 히드라 자체가 어쨌든 뭐 히드라로 압박을 하다가 지금 운영으로 우회를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한방 갇혀서 나올 때쯤 뭐 디팔러가 다크섭을 훅 뿌린다거나 이러질 못합니다. 드론만 계속 지금 찍고 있고 히드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될 만한 때가 분명히 와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이 김태경 선수가 밀고 나오는 질럿 리버 그다음에 하이템플러 뭐 다크템플러 경제 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는데 히드라를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벗어나느냐 이것도 네.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왜냐하면 양 선수가 너무나도 치밀하고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실수가 잘 나오지 않고 하니까 근데 드랍이죠 이거 조일장 네. 드랍 같은데요. 자 멀티 떨어지는 드랍이라면 좋죠 이거는. 자 네, 캐논 끼고 조일장 히드라들 네, 리버는 지금 견제를 나갔기 때문에 자 캐논 진짜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에요. 네. 이게 네. 공격을 통해서 김태경 선수의 견제를 가요. 김태경 선수의 그 화려한 견제를 공격을 통해서 막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장난 아닌데요. 막견제죠. 막견제. 예, 오히려 김태경이 한번 갖추기 전에 공격 나올 때 이거 넥서스 날아갑니다. 조일장 선수 이거는요. 정말 허를 찌르는 게 뭐냐면 네. 커세어 리버를 하고 제공권이 장악당 있는데 이거 시도하는 건 정말 도박인데 네. 이거 시도한다는 건 자체가 배짱 있습니다. 이야 하이드블로 네, 지금 프로토스는 어쨌든 한방 빨리 갇혀서 나가야지 네, 견제해가면서 상대방의 힘을 빼놓고 한방 갇혀서 나가야지 하는 타이밍이 오히려 역견제가 들어왔어요. 히드라로 또 내려가요. 6시쯤 또 가요. 지금 둘장은 이렇게 병력이 나오는 이유가 초반 견제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드론이 계속 살아있었고 예, 드론이 어느 정도 한순간 잡히기는 했었는데 드랍을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조일장 선수가 다른 적어와는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래는 드랍이에요. 자 여전히 김태훈 선수가 위기고 수세에 몰렸지만 그래도 네. 변수는 있습니다. 뭐냐? 조일장 선수가 추가 멀티가 없어요. 네. 이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김태경 선수가 앞서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막으면 된다라는 건데 네. 그 막는 게 여기를 찍혀야 막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넥서스 쪽 위험하고요. 또 드랍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진 드랍 이거는 조금 약간 뻘하기 때문에 본진 드랍은 그냥 가는 시용만 하고 아예 안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네. 네. 예, 안 떨어지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넥서스를 아래쪽에 있는 넥서스를 날려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기가 날아가면서 막는 건 막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가 유지되고 있는데 똑같은 자원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막아야 토스가 좋은데 이거 지금 기타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예요. 네. 자, 이제 여기 넥서스 여기 히드라가 타 있기 때문에 커세가 나와서 아예 저거를 지금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견제를 하게 될 거고 이 와중에 뮤탄트가 다시 추가해서 뮤탄트를 모아서 하이퍼스로만 추가하게 되면은 또 상대방의 공격타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넥서스 캐리 여기 오는 게 낫죠? 그래서 나오는 병역은 뮤탄트로 하이템을 끊고 주변으로 싸우겠다 생각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시나리오 자체는 커세어가 이제는 뮤탈리스크 상대로도 이게 제공권이 이거 갖춘 상태로 경기를 끝내야 돼. 토스는 토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경기를 끝내지 못하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네, 히드라도 많이 모아는데다가 뮤탈리스크가 지금은 엄청난 활약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하이템 플로우! 여기서 하이템 플로우 잡아먹으면은 아, 졸작 장난 아닌데요. 야, 제약이네요. 제약 진짜 말 그대로 리버도 소용없습니다. 리버도 김태경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야, 이거는 김태경이 못했다기보다는 조일장이 너무 잘해요 지금. 드랍이 대박이었습니다. 드랍이. 와. 프로토스가 뭘 할지 뻔히 알아요. 어찌됐든 김태경은 김태경이지만 종종은 프로토스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래서 조일장이 말했죠.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근데 와. 못 막고 있어요. 김태경 선수의. 김태경 선수야 지금 저그 전에 대한 비밀은 쉴 틈 없는 정찰과 쉴 틈 없는 견제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함인데 그 부지런함을 조일장 선수가 손발을 다 묶어버렸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대체? 야, 히드라를 히드라밖에 못 쓴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에 침을 뱉는 뮤탈리스크 마무리 이런 것도 정말 대단했고 저는 진짜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드랍을 마음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아주 진짜 이 조일장 선수에게는 뛰어난 판단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랍 네. 막으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토스가 그 다음에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할 행동들을 뻔히 다 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김태균이 리버를 갖고 있으면 견제를 떠나면서 이제 견제를 떠나면서 한 방을 모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자신이 오히려 영으로 드랍 네. 견제를 가면서 김태웅의 견제 수단을 막아버리고 한 방도 못 모으게 만들었다라는 거. 아 진짜 조일장 선수의 판단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히드라니 히드라였는데 오버로드에 탄 히드라였어요. 네, 처음에는 서로 가위바위보를 내는데 서로 똑같은 것만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히드라 맞아요. 쓰니까 거기에 맞게 상대의 의도를 캐치하면서 적정한 캐논과 리버. 근데 중요한 건 확실히 어떤 그 김태경 선수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이 선수는 견제 못하면 그냥 용택이에요. 네. 김태경이 택신이 되는 순간은 그 화려한 견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제 빈틈을 만들고 그걸 못하게 졸정 선수가 끊임없이 상대를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컸습니다. 아 맞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졸정 선수 예,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기선제압은 조일장이 제대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이거는 김태궁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조일장 선수의 생각에 그냥 놀아난 듯한 이런 느낌도 좀 들 것 같습니다. 히드라 네.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리버를 준비하게끔 만들고 리버를 가지고 견제하게끔 그러니까 마치 견제도 조일장이 유도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견제하려고 빠져나가니까 그 타이밍 노려가지고 바로 이제 드랍 떨어져서 양쪽 두 군데 타격 주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한 방 못 모으게 하이템플로 끊어먹고 스톱 낭비하게끔 만들고 그 와중에 프로토스가 하이템플로를 어쨌든 준비해야 되고 모아야 되니까 아둥바둥하는 타이밍에 뮤탈리스크 딱 모아서 경기를 끝내는 이런 조일장 선수가 허용한 상태에서 드랍을 견제를 김태형 선수가 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받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선수 첫 번째 경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두 번째 경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태경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